중국 창칩의 8강전, 커제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바둑입니다. 커제 구단은 뭐 지금 랭킹 1위로 복귀하면서 완전히 살아났죠. 지금 중국 그 랭킹이 들어가는 시합에서만 현재 9연승 중입니다. 반면에 당이페이 구단은 아주 잘 나가다가 얼마 전 통립의 천원전에서 미팅 구단한테 도전해서 2대0으로 졌죠. 그러면서 약간 4월달 들어서 좀 주춤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 창치베에서는 또잘 둬서 탄샤오와 레인샤오를 이기고 8강에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커제구단은 16강전, 그러니까 1회전은 면제였습니다. 1회전은 이제 면제라기보다는 부전승이었죠. 2회전에서 자오천이한테 대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올라왔습니다. 커제구단하고 당이페이 구단은 그동안 10번의 공식 시합, 그러니까 중국에서 랭킹에 들어가는 공식 시합에서 10번을 만나서 커제 구단이 7승 3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이 오랜 기간 중국 랭킹 1위를 했기 때문에 많은 기사들한테 승률을 해서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당이페이 구단도 최근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어떨까? 이런 건데, 커제별 구단이 좋아하는 100번이잖아요. 커제 구단이 요즘이 옛날처럼 100번이 완전히 강하다라고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래도 중국 룰이 100이 아무래도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커제 구단이 조금 편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끊었을 때 여기를 젖힌 수가 조금 독특하죠? 그냥 뭐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둬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가장 무난한 수는 여기까지만 해놓고 손 빼놓고 이렇게 걸치는 게 모르면 손 빼라 있잖아요. 이렇게 두는 게 가장 무난한 건데 젖혔거든요. 뭐 약간 이상하다고 하는데 뭐그 정말 이상하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를 두고 붙여서 잡았는데 오히려 이수가 좀 많이 이상하죠. 이렇게 둘 이유가 없죠. 그냥 이렇게 상변에 백이 이게 붙였는데 흑이 손뺀 거니까 여기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를 두면 백인형 무난하게 좋은 건데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흑이 바로 요 수를 응징을 하러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면 역시 이렇게밖에 못 두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두는 게 가능해요. 이게 축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는 건데 이으면 이걸 잡아야 되고요. 그때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다 만회했어요. 한 0.2집 불리하다는 얘기니까 덤 때문에 좀 불리했던 거 감안하면은 뭐 오히려 출발할 때보다 흙이 더 좋아진 느낌이죠. 이수가 약간 과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선으로 이 흑대마의 근거를 빼앗겠다라는 건데 좀잘 이상하죠. 이게 철벽인데. 근데 이거를 응징을 안 하고 여기 치봤고요. 지금도 이거 두면 됩니다만 그걸 안 두고 이렇게 한칸 뛰는 바람에 이수가 이상한 게 없어졌어요. 백이 이제 상변을 둡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와도 이한 점은 가볍게 봐도 돼요. 여기에 이미 흑돌이 하나 왔기 때문에 뭐 그냥 한번더 두는 거는 잡아도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자, 여기 왔는데 흑이 이제 손 빼고 여기 아까부터 크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손 빼고 같이 걸치고 양걸침하고 이렇게 두는데 여기서 또손 빼고 우상기를 씌워가요. 이제 커제 구단이 워낙 기세가 좋은 바둑이다 보니까 나이기를 가련다로 이제 각자 자기 바둑을 두는 건데 여기 막았을 때 요거 하나 두고요. 이수는 같이 기세라고 둔 건데 공격을 할때 이렇게 두는 게더 좋습니다. 여기가 일단 이 하변을 키우는 모양이 급소예요. 그러면 여기를 둘때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도망가는 바둑이 되는 건데, 뭐 여전히 백이 약간은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가 공격의 급소였습니다. 실전은 여기 위로 씌우니까 여기 밀었거든요. 여기서도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런데 느니까 요걸, 그래서 위아래를 다 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억울하지만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럼 이거 밀리는 거를 할때 차라리 이렇게 넘기라도 하죠. 실전은 여기를 뻗으니까 이거 또 당하고 이렇게 뛰어서 백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 공격한 모자 씌움이 약간 무색해졌죠. 그리고서 여기 좌상계를 흑이 움직여 가는데 여기는 흑이 여러 번손뺀거 아니야? 곳이잖아요. 백돌이 3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씌워서 공격하는데 이게 좋은 맥이라서 탈출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백이 기분이 좋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두는 게 정수거든요. 이 백도 못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상변을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가 하는 건데, 여기를 저친수는 너도 좀못 살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금방 급소가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요 자리를 그게 하나 둬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아까 둬야 되는데 안 뒀으니까 씌워서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놓고 그 다음에 여기 귀를 빠지면 요 백도 좀못 살아서 나오는 게좀 불안합니다. 이쪽으로 나왔다가 얘가 씌움을 당하면은 안에서 사는 게좀 힘드니까. 그러면 백도 요 정도 두고 이렇게 지키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붙이면 이거 꽤 미세합니다. 한 0.7집 정도 흙이 불리하다라는 얘기는 바둑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랑 거의 원위치로 돌아오죠. 상대 다 납작해졌고 흙도 세력이 있으니까 크게 공격당할 도는 아닌 거죠. 근데 실전은 여기를 끊었거든요. 그럼 요거 하나 단수치고 결국 이렇게 요 자리를 백이 오면서 다시 백이 살짝 기분 좋아졌어요. 근데 살짝이고요. 아직 뭐 끝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에서 요거 막고 여기 끊은 수는 좀 과합니다. 아까부터 여기를 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켜야 돼요. 그럼 이렇게 눌러올 때 이렇게 반발하는 게 가능하고 여기는 따서 백도를 확실히 살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흙이 얇으니까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띄워놓으면 백의 승률이 거의 한 80%쯤 됩니다. 한 3집 정도는 좋아요. 무난하죠. 이거 하나 단수치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축으로 천점 잡는 거는 여기 끼웠을 때 흙이 받기가 아주 나빠요. 여기를 단수치자니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단수치고 여기 있는 것도 여기 단수치고 이쪽 뚫리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백이 좋죠. 끼우는 곳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은 못 건드려요. 이걸 안 건드려 놓으면 백도 못 깨웁니다. 요거 단수치고 찌르고 찌르는 게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안 건드리면 되니까 서로 여기는 못 건드리는 자리.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백이 좋은 건데 실전은 여기 끊었거든요. 자, 여기가 중요한 장면인데요. 흙이 상변을 백이 안둔 거를 응징을 하러 가야 돼요. 여기를 두면 이쪽 어디는 이대만은 거의 살아있기 때문에 잡으러 못 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두고 여기를 둬도 이게 선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자체로 살아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단수 쳐놓고 여기를 두면은 잡았습니다. 잡으러 오는 게안 돼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 흑대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데 성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즉, 여기를 두면 백이 받아야 되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둬서, 뭐, 이쪽 어디를 이제 씌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상변을 안 두고, 이거 이쪽 어디를 둬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를 따냈거든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백도 지금도 여기를 둬야 돼요. 이쪽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를 해야 이제 좋은 건데, 느닷없이 여기를 붙였어요. 그러면 흙이 또다시 이쪽을 가야 됩니다. 이 여기는 굉장히 커요. 이 귀보다 이게 더클수 있습니다. 여기 둘때 이렇게 하고요. 젖히는 수도 가능해요. 이제 기세상 밑으로 기일 수는 없으니까 끊으면 이렇게 젖혀놓고 여기를 안으로 젖혀서 수상전 같은 거라는 게 돼요. 이렇게 두고 딸 때, 여기서 이걸 찔러 들어가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집을 내고, 젖혀서 잡으러 올 때, 여기다 놓으면, 이거는 흙이 사니까 백이 죽었죠.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거는 이게 넘어가갖고, 이 수상전이, 이게 졸졸졸졸 기어간 게 수가 꽤 많죠. 이게 매우러 오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백이 안 되는 게 돼서, 막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막지 못하고 여기다 치중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꽉 잇고, 빠질 때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백이 요걸 잡자고 이렇게 두면 흙이 이제 이거 요만큼 이득을 봐서 대이득을 봤죠. 요건 죽었지만 이 흑대마가 두점 잡고 선수로 살았잖아요. 여기 두는 것까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걸 젖혀서 귀를 살면 이거는 백이 망한 거니까 백도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요거를 좀더 효과적으로 요렇게 둬서 이걸 좀 잡아놓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붙이면은
흑이 이도를 잡았죠. 즉, 이 귀하고 이거하고 바꿔치기가 되는데요. 이봐도 이거는 거의 5대5입니다. 백이 아직도 약간은 좋은데, 이렇게 오면 약간은 좋은데, 바둑은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대바꿔치기엔 흑도 상당히 벌었잖아요. 상변 백지 다 부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거의 5대5입니다. 근데 실전은 그걸 안 하고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스를 놓쳤어요. 당이페이가 미세하게 만들 수 있는 찬스를 놓치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 살았는데, 여기서도 백이 이 단수는 약간 과수예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백은 여기를 지켜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정수인데, 이렇게 둬도 단수 치고, 뭐 이렇게 두면은, 지금 이을 때, 여기를 막으면, 뚫려서, 이 흑대마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흑은 요거를 먼저 뚫는 게 이제 좋은 수인데요. 왜냐하면 요걸 받을 때 여기를 끊는 게 있어요. 이걸 받으면 여기를 이어서 뚫는 게안 되죠. 양단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만약 끊었을 때 이렇게 두면 요거 그냥 해놨으니까 이렇게 이어도 요게 있으니까 요게 선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선수인 게 있죠. 여기요. 여기에서 선수인 게 있어서 이렇게 젖혀 이으면은 살았어요. 그러면 흑이 굉장히 득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고 쌍방 최선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뚫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는 게 되는데 요거는 백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백일로 둬서 바꿔치기를 하면 요 흑대마를 살려줘도 중앙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백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수를 허재구단이 지킬 생각이 없어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 흑대마를 공격하겠다고 단수를 치는데, 지금도, 이거는 여기 2였는데, 솔직히 이거는 이을 수밖에 없죠. 사람의 바둑인상. 근데, 인공지능은 뭐 상변을 먼저 가라고 그러는데, 이거 빵 따는 중이 힘드니까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둘 때,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를 붙여야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걸 할때 하나 찔러놓고, 이거 찔러놓는 건 나중에 이걸 선수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게 절대 선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밀고 나가면 이런 거둘 수가 없어요. 여기 끊기는 게 있어서. 이거를 잡는 거는 이 상병이 더 큽니다. 굉장히 크죠. 실리로.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거는 뭐 이건 뭐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돼서 말이 안 되죠. 여기 나오고 이렇게 잡히니까. 그렇다고 12를 여기 끌어서 이렇게 두는 거는 이돌 살아놓고요. 나중에 여기를 요지아리가 선수니까 젖혀 이어도 이 흑대만은 살아요. 그러면 요게 끊어놓은 거로 이 흑대만 살아있으면 끊는 게 의미가 없죠. 이렇게 둬도 여기를 받을 때 이렇게 젖혀 이으면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이 끊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지는 않고 백도 여기서 뚫지 않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두는 바둑이 되는 건데, 이렇게 싸우는 건데, 이거는 흑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조금 백이 약간 좋지만, 아직은 긴 바둑. 그러니까 흑일로 붙여서 반격을 했으면, 그냥 긴 승부예요. 이거는 뭐 커지고든 유리하다고 해봐야 한집 유리하니까, 정말 긴 승부죠. 근데 이거를, 안 두고, 당의패 구단이 여기 한 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날짜. 이 날짜가 통쾌한 자리로 승차기입니다. 상변이 백진이 굉장히 좋아져서 아까처럼 여기 눌러가고 그런 게 없고 이게 다 백집처럼 되는 모양이 됐잖아요. 한점 잡은 게 패착, 날일자로 둔 수가 승차. 그래서 이제 백이 확실히 좋아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끝이 아닌 게 이렇게 두고 나와서 허재구단이 이 백, 그 흑대마를 너무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좋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를 기분을 낸 건데 사실 이런 거 막을 필요 없이요.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한칸 뛰어서 이돌 지켜놓으면 이렇게 두놓고 이렇게 해도 지켜놓고 이런 거할때 이제 흑이 불리하니까 지금 흑이 좀 많이 불리하거든요. 여기 굉장히 좋아졌죠. 여기 아까 흑이 잘못 뒀으니까 이렇게 해서 막 반격으로 이쪽 백대만 못 살았으니까 하고 압박을 오는 게 있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둬서 그냥 무난하게 참아두고 두면 안 잡히잖아요. 또는 뭐 이쪽으로 쳐도 돼요. 이쪽으로 치고 참아두고 두면
백이 그냥 좋습니다. 팔면 좋은 거예요. 지금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장면에서 갑자기 여기를 두니까 흑이 이쪽을 뛰어서 이 백대마 공격에 흑이 마지막 희망을 갖게 됐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승부입니다. 요 대마 사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망 나갔는데 뻗고 뛰고 상변도 어느 정도 지켜야 됩니다. 얘만 살다가 상변 다 깨지면은 뭐 그것도 백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은 상변을 미는 거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 패싸움으로 이걸 따낸 거는 요 흑대마 사활 살짝 보면서 요런 거 받아주면 요걸 이으면 여기 받을 거지만 요 사활 이쪽을 선수하면서 몰아가면서 요걸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패를 패감을 쓰고요. 그리고선 여기를 뛰고 여기 지켰죠. 여기에서도 그냥 이렇게 살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이 자리에 둬서 이 백대마를 먼저 공격해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둬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람이 둘수 있는 수가 아니죠. 이거 당장 여기다 두면 다 죽는데 그거를 방치하고서 공격의 승부를 보라. 이거는 인공지능이 추천했지만 사람은 못 두는 수라고 봐야 되고요. 하는 게 맞고 여기를 붙여서 이 백대마 살면서 이 흑대마를 공격하겠다고 했을 때 흑은 뭐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백이 이걸 이어놓으면 흑이 이거 살아가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백이 살면 그 순간에 백이 이겼어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반면으로 제일 큰데 그렇게 둬도 그냥 끝내기 그냥 하면 여기 지킨다든가 하면 백이 이겼습니다. 한 최소 두집 반. 그 이상 이겼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바꿔치기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흑은 불리했던 마당인데 잘 됐다고 바꿔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변수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일단 흑은 이거 챙겨놨고 이건 진짜 죽은 거냐. 이제 이게 마지막 승부가 된 거죠. 여기 뛰었는데 여기 끊어놓고 여기 원래 이거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정수예요. 이쪽으로는 이쪽 뒷맛이 나빠서. 근데 실전은 이렇게 단수 쳤거든요. 여기에서 흑이 이렇게 붙여서 여기까지 밀어놓고 빠지면 백이 정말 잘 응수해야 되고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최선은 이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길 나가서 여길 연결하면 이쪽 뒷맛 뭐 이런 거 여기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젖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관계상 요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잘못 받으면 여기서 흑이 집이 나는 게 있죠. 집이 나면 여기 상변 젖혀 있는 걸로 흑이 선수한 집이 나기 때문에 선수한 집이 나고 여기 집이 나면 흑대만 살면 얘만 죽었으니까 백이 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버티는 건데 여기서부터 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흑은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선수하는 게 있고요. 또 여기를 쳐서 이쪽을 끊자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를 끊어서 이거를 뭐 이렇게 단수를 치든 아니면 그냥 늘든 했을 때 요거 살아오는 거 여기를 잇는 것도 지금 시끄러워지잖아요. 이거 따내면은 패가 됩니다. 요거는 또 선수니까 그러면 이걸 잡았다간 여기 패가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두는 거는 그 이쪽이 늘었을 때이 싸움은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리고 그러면은 18로 다르게 요거 빠진 거로 다르게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난해요. 다만 인공지능은 흑이 제대로 이렇게 반격을 해도 백이 정확하게 응수만 하면 백이 정확하게만 응수하면은 백이 반면으로도 이긴다 할 정도로 지금 이걸 이쪽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요 아래쪽보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응수하는 게 인공지능도 몰라갖고 시간 많이 줬더니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라 그러냐면은 집 차이로는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한 7, 8집 이겨있는데 승률은 45대 55. 흑이 45%의 승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보기에도 변화가 굉장히 많고 어려운 변화가 많이 섞여 있다. 이게 마지막 그 승부 해보는 거였죠. 이 장면에서. 근데 이거를 못했어요. 여기 끄는 게 패착입니다. 이거는 단순해요. 이렇게 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까랑은 달라서
이 깔끔해졌어요. 이쪽 싸움이. 결국은 여기 두고, 여기 찔렀을 때, 이으면 요거 막아놓고, 여기다 두는 거는 치중하고, 요렇게 치중해서 죽고요. 빠지면 요렇게 치중하고, 이렇게 빠져서, 뭐, 잡혔죠. 흙이 안에서는 두 집이라고 못 삽니다. 여기서도 두 집이 잘안 나요. 그래서 이제 아래로 지켰는데, 여기, 요쪽만 살자고. 요거만 끊어 먹어도, 이것만 먹어도, 이 아래보다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지금은 100의 승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붙여서 승부를 해보는데, 지금은 뭐 이미 승부가 결정이 됐죠. 붙여서 여기 이제 조금 집을 갖다가 짓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다 잡혀서는 100의 승리가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좌상기 패싸움까지 더 하고 있는 거는 뭐 커제 구단이 승기를 붙이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커제 구단이 확실하게 이겼으니까 이제 당이페이 구단이 패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거 하다가 요걸 잊고 이쪽 요런 거 하고 나중에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를 둬서 이걸 잡고 100 이것까지 잡았어요. 그리고선 요걸 찔러서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잡을 수 있는데, 이걸 잡아도 지금 흙집이 이 집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백집이 이만큼이 다, 백집에 여기 있는 게다 죽었어요. 백이 많이 이겼죠. 끝났을 때에는 상당히 많이 이겼습니다. 뭐, 반면으로도 뭐, 백이 괜찮다 할 정도로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커제 구단 이바둑 이기고, 이제 또 4강에 진출했어요. 커제 구단이, 랭킹 1위 올라왔고, 확실히 올라왔고, 지금, 중국에서 상위권 기사들, 즉 랭킹에 반영되는 기사들하고만 둔바둑으로 10연승째입니다. 커제구단이 확실히 폼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역시 커제가 정신 차리고 바둑을 두면 무섭구나. 저는 한 2년 전쯤 커제가 이제 신민지훈 구단한테 지고 고 즈음에 바둑을 두는 내용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커제가 세계대회 우승은 끝! 더 이상 다시 살아날 가능성 안 보인다 그랬는데, 리시아나오한테 중국 랭킹 잠깐 1위 빼앗겼던 게 충격이었는지, 커제가 완전히 각성을 하고, 그 1위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로 커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기의 1호는 커제예요. 커제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